역시 풍어 낚시 있습니다. 1983년 8월 7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단다.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부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소막이 있던 거 갖고 왔거든. 맛있다. 풍어 떼가 몰려와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흥에 있는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고기가 뭐 잡힌 것 같은데? 물이 다 빠진 썰물입니다. 썰물. 고동이 왜 이렇게 많어? 진짜 고동밭이네. 지금 잡으신 거예요? 오, 풍어. 대박! 지금 막 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잡아놨어요, 금방. 지금 숭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지금 다 숭어예요? 오! 우리 반 고리만 열고 한 소리요. 지금 이게 다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 밭입니다, 진짜. 한번 잡아볼게요. 시범을 보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끼도 없이 하는 거예요? 아, 미끼 없어 이거. 아, 그럼 미끼 없이 어떻게 던져요? 아, 그렇게 그냥 끌고 오는 거구나. 우와. 우와. 이거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세요. 딱 저 고기 넣었다가 잘 던지셔요. 더가 오메 가 가면 가면 우와 역시 기술이 좋아. 역시 요 낚시 솔직히 좀 있고 봐. 처음에 했던 단번에 잡아보네. 이거 안 잡으면 절대 못 잡아요. 낚시 처음에 아니 또 가고 다시 던져야 돼.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오, 걸렸다. 우와! 이제 그릇다 되었네 이제. 아기 없이 숭어 낚시 했습니다. 와. 저걸 주소 뭐요? 까만 거요. 뭐. 아. 여기 하얀 까만 거 이거. 이거 지금 포자가 돼갖고 이 김이 숭어가 이거를 먹는 거구나. 그건 먹나봐. 한 시간도 안 됐지 지금 잡은 게 지금. 이게 기술이잖아.